이 소식을 전해드린 오늘은 한 가정이 아이를 입양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의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된 집에서 학대를 당하던 정인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후 우리나라의 입양 관리 지침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양 절차를 공공이 주도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민간에 떠넘기는 국내 구조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살 아이의 몸 곳곳에선 오래된 멍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상습적인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데 학대 신고는 접수된 적 없었습니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이제 안타깝고. 피해 아동이 병원에 실려가기 한 달 전 입양기관의 면담은 전화로 이뤄졌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평가를 끝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 조금 고려는 되었던 것 같아요. 사회 중에 이외는 가정 방문으로 이제 그 이미 저기 지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과 전화 이메일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입양과 사후 관리 대부분을 민간 영역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입양 관리를 국가가 직접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호주에서 위탁된 아이들을 사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여진 씨는 입양 관련 심사와 관리는 공공의 몫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정부 워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야 하고 이제 그 케이스 노트를 해야 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최우선인 만큼 코로나 상황에도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번 이상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는 아이랑 줌 미팅을 하다던가 꼭 아이 얼굴을 봐야 되고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이 이뤄졌지만 공공의 책임을 확대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